둘이잖아. 키스신 찍기 전에 가글이나 이런 준비도 하셨는데. 아, 그럼요. 아. 당연했죠. 형 이빨 닦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서영입니다. 신비로운 마스크에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다재다능한 끼까지 모두 다 갖춘 배우 강은비 씨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블루밍에서 차시원 역할을 맡은 배우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밍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네이버 시리즈온 방송 붐은 주간, 일간, 실시간 1위를 기록했어요.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화제를 불러보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 작품 블루밍은 노력형 인기남 차시원과 본투비 인기남 형다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캠퍼스 로맨스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일말의 빈틈도 없어야 해. 작품 속에서의 시원은 노력을 해서 이제 노력형 인기남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본투비 인기남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실제 대학생활은 인기를 뺀 노력형 남이었습니다. 아, 1위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1위를 하셨을 때 감정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BL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아직 흔치 않은 소재이다 보니까 연기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장르에 대한 뭐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첫 주연작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주연에 대한 부담감, 각오 그런 게 좀 많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감사히도 이제 감독님과 혁준 형이랑 같이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네. 블루밍 잘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빈 씨는 이제 웹드라마 블루밍이 공개가 되고 나서 몇 번 정도 보셨나요? 이게 몇 번이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루밍 퀴즈 타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시원이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걱정 인형. 정답. 아,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원은 동생이 대신 접수한 덕분에 H필름 제작 지원 공모전에서 1등으로 뽑히게 됩니다. 시원의 시나리오 명은? 나의 달리는 자전거. 그렇죠, 나의 달리는 자전거였죠. 여기까지 아직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1등의 상금은 얼마였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500만원. 정답입니다. 시원이랑 다운이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씬이 있어요. 시원이는 다운이가 자주 웃는 게 괜히 불만인데요. 시원이는 다운이에게 왜 자주 웃냐면서 거의 매번 웃었다. 그것도 이상하게 비웃는 것처럼 이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다운이는 시원이에게 자꾸 웃는 이유를 답변을 해주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설레었던 대사였어요. 네가 자꾸 귀여워서 그랬던 것 같아. 다운이가 자꾸 웃은 이유를 시청자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운이가 왜 자꾸 웃었는지 저도 알 것 같네요. 되게 순조롭게 한 문제도 지금 안 틀렸어요. 정말 퀴즈 다 맞추셨어요. 더 있어요. 네. 이제 시원이의 집에 놀러간 다운이는 자기 전에 나 오늘 생일인데 라는 대사를 하게 되죠. 맞아요. 놀란 시원이 늦은 시간인데도 케이크를 사러 나가려고 하는데 다운이가 괜히 장난으로 이 케이크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운이가 부탁한 케이크는 무엇이었을까요? 딸기 케이크. 우와, 그렇죠. 단번에 맞추셨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해변으로 놀러가게 되죠. 이때 해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변 이름이요? 이거는 참고로 혁준 배우님 맞추셨어요. 동막해변. 동막해변이었죠. 여기서 시원이가 모래사장에 이런 글씨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다운 시원 왔다 감. 야, 그렇죠. 디테일까지. 네. 이렇게 모든 질문을 다. 와, 다 맞췄어요? 네, 망설임 없이 맞춰주셨어요. 서럽다. 은빈 씨의 활약이 돋보였던 블루밍의 명장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6화에서 이제 한 장면인데요. 다운이와 시원이가 벤치에 함께 앉아 있어요. 사실은 이 장면을 조혁준 배우님께서도 명장면으로 뽑아주셨거든요. 맞아요. 아, 이날 우선 이날 엄청 추웠습니다. 이때가 새벽이었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서로 막 몸 풀겠다고 운동기구 있는데 가서 막 턱걸이하고 운동하고 계속 뛰고 핫팩 묶고 서로 좀 안고 있기도 하고 좀 그랬던 신이었고요. 시원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꼽아봤고요. 이제 7화와 11화에서 나온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인데요. 이때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좀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다 세팅해 주시고 연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때 시원이랑 다운이로서 되게 몰입했다고 느껴졌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다운이랑 시원이랑 꽁냥꽁냥 거리면서 뭐 손도 잡고 뭐 기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촬영을 끊어가잖아요. 끊어가는 순간에서도 서로 뭐 손 잡고 있다든지 뭐 기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촬영이 아니어도 쉬는 시간에도 손을 계속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의 손의 느낌이나 체온 같은 걸 나누면서 어떠셨나요? 손의 느낌이나 체온이요? 네. 정말 따뜻했고요. 네. 따뜻했고 혁준이 형이 저보다 손이 좀 더 크고 그래가지고 좀 듬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또 8화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둘이서 훌쩍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솔직한 이야기도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했어요. 이날이 심지어 첫 키스신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스신에 대한 조금의 뭐랄까 긴장감은 있었죠. 그러면은 연기 활동을 하시면서 첫 키스신과 첫 배드신을 이 장면에서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되게 긴장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날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 다은이가 워낙 리드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키스신 찍기 전에 가글이나 이런 준비도 하셨는데 그럼요. 당연했죠. 형 이빨 닦았어? 같이 양치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 블루밍이라는 작품이 20살의 풋풋한 사랑과 너무나도 솔직한 성장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또 그만큼 애틋했었던 것 같아요. 은빈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또 찍을 때랑 또 달랐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다시 블루밍을 보게 되면서 이제 감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숨어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시원이와 다은이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우 강은빈 씨와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배우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